수용자 분류도에 따르면 이렇게 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그리고 laggard들에서 2.5, 13.5, 34, 34, 16%로 어떠한 조직 체계든지 간에 이러한 분포대로 수용자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수용자 분류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켰습니다. 너무나 많은 연구에서 검증이 돼가지고요.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레이트 머저, 이노베이터로 가시기는 힘들 겁니다. 저도 이노베이터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험을 좋아하고요. 복잡한 신기술을 다룰 수 있고요.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고요.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요. 구매도 못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못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다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저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얼리 머저리티 안에는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 분포도에 따라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포도를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네트워크 분석도에 따라 나온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99번, 115번, 149번, 129번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Isolator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한 명. 다녀도 꼭 그 둘만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노베이터나 또는 레걸드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영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의 어떠한 그 의미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99번이나 100번이나 115번이나 149번이나 129번 같은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이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안에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초기 수용자와 후기 수용자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개혁 확산 이론이라는 책에서. 왜냐면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논문, 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초기 수용자와 후기 수용자가 초기 수용자가 후기 수용자에 비해서요. 정규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요. 높은 사회 경제적 위치가 있고요.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추상적 개념의 내용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합리적이며 지적이고 변화와 과학에 호의적이며 운명론적인 믿음을 덜 갖고 있습니다. 세계 문제에 관심이 있고 변화 추진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은 변화 추진자는 뭐냐면은 한 회사에서 한 조직에서 아 우리 조직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조직 자체 내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 또는 조직 자체에서 안 하고 그것을 아웃소싱을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 추진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생각하니까. 이런 게 다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죠? 매스미디어와 개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자주 접하고
오피니언 리더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매스미디어에 노출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투 스텝 플로우 이론에서 그 얘기했죠? 요거는 SNS에서 더 자세히 배울게요. 개연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오피니언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이의 차이는 일반적이진 않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후기 수용자고 나이가 영한 여러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초기 수용자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이폰과 같은 거, 갤럭시 폰과 같은 경우 언제 구입하셨어요? 최근 1년 내에 어댑트 개혁확산이라 해서는 어댑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채택한 사람. 구매한 사람, 최근 1년, 오케이. 최근 2년, 그럼 3년 전에, 3년 전 아예 없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다른 전화 약정으로 걸려 있었잖아. 약정 걸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못 바꾸잖아.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돈에 그렇게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꾼다고요. 그거 나이의 변이는 아니다. 그런 것들. 새로운 차가 나왔어. 여러분 차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항상 이거는 대부분 항상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는 항상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그런 말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 어른들, 할아버지들은 맨날 늦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 그거 그렇진 않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국도 그러려 생각하는데 그 실버 세대의 구매력이 20대, 10대보다 더 높습니다. 실버 세대 구매 세대, 실버 세대의 구매력이 왜냐? 그분들이 연금 받아서 쓸 데가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쓸 데가 너무 많지. 술 먹어야 되지, 옷 멋진 옷 사야 되지, 그리고 해외여행도 갈까? 가야 되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해외여행 가자니 힘들어. 옷 사자니 별로 그냥 옷 사봤자 뭐 그냥. 그러니까 쓸데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차. 그리고 리조트 같은데 좋은데. 그리고 크루즈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쓰시는 거.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따르면 달라질 수 있겠죠? 혁신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왔어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교해보면 명징해집니다. 그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는 연구 논문을 준비한, 제가 연구를 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셀폰만 했구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제가 이거 2002년인가 발표한 건데요. 개혁확산 이론을 통해서. 미국은요,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완만하게 천천히 갑니다. 시작은 높아요. 95년 13%예요. 한국 보세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 확산 곡선은 S자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S자 곡선이 아니냐? 이게 60% 70% 가면은 S자로 보여요. 그래서 S자 곡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미국이고 이게 한국인데 1540, 3698, 7000 이게 요 단위로 보세요. 이게 100, 1000 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0만 이게 99년이에요. 지금은 뭐 비할 데 없이 복이 많이 됐지만 요렇게 가서 요 때가 정점. 자, 99년 보세요. 99년 요 때가 요때거든요. 2000년이 요때거든요. 여기까지 확 올랐죠. 여기서 갑자기 해서 여기가 확 올랐잖아. 99년에서 만만해지잖아 다시. 이거를 누적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99년에 이미 딱 50%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되는 게 그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죠. 이 데이터하고요. 이 데이터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요거는 누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확산해 봤을 때는 같은 자료임에도 S형
곡선을 가지고 또는 벨형 곡선을 가질 수도 있다. S자형 곡선은 뭐냐? 그 해에 얼마만큼 보급이 됐느냐를 보는 거고요. 이 벨, 이 종 모양이잖아요. 이 종 모양은 누적 곡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을 갖는다. 그러면 왜 이 X형 곡선을 가지느냐? 여기 보면 이제 정보 습득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배웠죠. 이게 벨 모양이죠. 자, 2.5%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3.5%까지가 결국 16%인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매스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를 치면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데, 떨어지거나 하면은 케이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서 안 할게요. 올라가는 것만 할게요. 16% 이상 정도가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막상 곡선이. 그럼 왜냐? 이미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감소가 됐어. 불확실성 감소가 됐다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사도 뭐 그렇게 큰 손을 안 보겠구나.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구매를 하고 채택을 하고 해도 나한테 별 손해가 없겠어. 왜? 개혁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부터는 조심스럽거든. 신중하거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게 돈 잃을 염려 없다. 써도 나한테 별 문제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즉 불확실성이 감소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개혁산 이론은 대학원 수업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론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특히 IT의 수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론을 설명해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혹시 이것뿐만 아니라 개혁확산 이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전체 다? 공부를 다 배웠죠. 개혁 성향에 따라서 나눈 거, 그리고 개혁 결정 요인 이렇게 원래는 다섯 개인데 여섯 개까지 배웠죠. 개혁 결정 요인 배웠어요. 그리고 의사 개혁 결정 과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식과 확인까지 다섯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것도 배웠습니다. 개혁 결정 과정 그리고 확산의 사요소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괜찮아요? 질문 없어요? 예. 그럼 이것으로 수업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